감사합니다. 네, 진설이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아, 정말요? 네, 저번에 녹화하는 것도 봤는데도 거기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진설이 씨 이렇게 수승보시 오니까 왠지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어떻습니까, 진설이 씨는요? 혹시 여기 바라바님이 네. 수승보시 추억이 있나요, 혹시? 있죠. 제가요, 스무 살 때, 오래됐죠. 그때 친구들하고 여기 밤에 포장마차에서 한잔한 그 추억이, 머릿속에 아른아른거리네요. 그리고요, 진설이 씨.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추억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리고요, 진설이 씨. 여기는 전국적으로, 관광에 명소로 아주 유명한 추석곳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멋진 가수를 한번 우리 진설이 씨가 멋지게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생애 최고의 남자 건수봉님을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수분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막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설이 씨.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소감은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죠. 여기 수성못에 또 처음으로 온 것 같아요. 대구에 살면서. 그래요? 네. 이야, 그러면 우리 진설이 씨 뭔가 이렇게 하실 말씀 있다고 해서. 네. 네. 바라바 씨 혹시 여기 네. 수성못의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역사요? 네. 알죠. 내가 알죠. 예, 여기 수성못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의 역사는요, 1915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조선시대죠. 총독님을 직접 면담하셔서 우리나라 돈으로, 옛날 돈으로는요, 1만 2천 엔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1915년도에 수성못을 만들었답니다. 만드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글쎄요. 10년 걸렸답니다. 10년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소리 씨. 네. 뒤에서도 멋진 가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소리 씨가 멋지게 이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네. 홍동진님의 복분의 꿈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대박. 여러분 대박 나세요. 네, 멋집니다. 가수 홍광표 씨입니다. 진소리 씨. 나는 진소리 씨의 이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요? 누가 줘줬어요? 제 이름은 국악 배울 때. 국악이요? 네, 국악 공부할 때 스승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어마나. 그래도 예의가 굉장히 밝으신 것 같아요. 방송 나간다고 얘기도 안 해주시잖아. 아, 참, 믿게 보였나 봐. 그러면 우리 진선 씨의 이름으로 제가 한번 삼행시를 적어보고 싶은데 진선이 씨의 이름을 하나하나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한번 적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네. 진! 진실된 마음이다. 소! 소리를 전하는 가수. 리! 리듬을 잘 타면서 있을 때 잘해주어 주인공의 가수 진설이 씨.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데요? 야, 근데 이게 진설이라는 이름이 리듬에 맞는 이름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실버 TV 특집 가요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창으로 한번 간략하게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럼 제가 강원도 아리랑 한 자랑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아리랑! 네, 우리 진설이 씨의 목소리를 한번 멋지게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려주세요. 아디아디 이슬이슬이 아다리요. 됐습니다! 자, 그만하나요? 그만해야지. 노래를 이렇게 잘합니다. 너무 길게 나가면 째질까봐. 네, 그러면 또 우리 또 한 번만 더 멋진 가수를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네, 남자가 울고 있네 유진님을 모십니다. 네. 이내 인생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진설이 씨. 아, 이, 지금 이 오늘은 이게 무슨 가요제인지 아십니까? 제1회 예화 예술 가요제와 함께하는 실버 TV 특집 가요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일부 순서는 마지막인 것 같고요. 어, 한 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 멋지게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네, 1부 끝으로 김진희님의 통일은 언제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버 TV 시청자 여러분, 아, 이제는 실버 TV 방송국 가요가 좋다 이 프로가 이제는 마무리된 것 같고요. 아, 우리 최고의 가수분들이 아주 여러분들 시청자분을 위해서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죠, 진솔이 씨? 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그렇게 즐거웠어요? 네. 저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보는 게 더 즐거워요. 이럴 때는 시청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박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진솔이 씨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1회 예술, 제1회 예화 예술 가요제와 함께하는 실버 TV 특집 가요다. 김수희 씨 무대로 시작합니다. 후! 태지가 널 합니다. 내 인생 돌리도. 네, 진솔이 씨의 있을 때 잘해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님의 너뿐이야. 정아가 부릅니다. 너뿐이야. 시청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봉주씨가 부릅니다. 완행열차 박수. 김금숙씨가 부릅니다. 가산산성 아리랑.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부 첫 무대 김승희 씨 노래를 잘 들었고요. 자, 우리 진솔이 씨 멋진 가수 한번 소개해 줄래요? 네, 이번 가수는요, 정대박님의 대박이 왔구나. 네, 시청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합니다. 아이고, 진솔이 씨 아주 우리 가수분들이 노래가 목소리가 너무나 좋고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수성못을 보니까 지금 저쪽에 보니까 오리! 오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진솔이 씨 저 오리 타신 적 있어요? 당연히 탔죠. 몇 살 때? 22살인가? 와, 그때는 이 진솔이 씨보다 더 아름다우신 거 맞나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요, 또 우리 또 멋진 무대로 멋진 가수를 한번 또 소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설이 씨, 우리 다음 가수 멋진 가수분 한 분 더 멋지게 소개시켜 주세요. 홍나영님의 꿈꾸는 인생. 네, 아이고, 아우, 저는 아까 있잖아요, 아, 우리 가요제에서 어떤 신동이를 봤습니다, 진설이 씨. 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옷이 아주 노랗게 입은 신동이를 보고 나는 싸이 어렸을 때 모습하고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 저도 그랬는데. 어, 그래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귀엽게 생기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남들보다 좀 색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그래도 이렇게 실버 방송국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진솔이 씨는 어땠어요? 저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좋은 무대에 초대해 주셔서. 예, 그러면요, 우리 진솔이 씨 또 우리 멋진 가수분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가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솔이 씨. 권수봉님의 내 생애 최고의 남자. 네, 제가 멋진 가수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완행열차의 주인공 봉규 씨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멋진 가수분이 또 소개할 것 같습니다.
바람과 연 황제의 꿈 가수님을 소개합니다. 저희 사회자 MC는 물러서겠습니다. 박수를 부탁합니다.